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게 없어. 아니 떨렸어. 뭐랄까 잘하고 싶은 긴장감이랑 설레는 것도 있고. 이거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다. 개버지는 뭐야. 그리고 또 눈을 저렇게까지 저 정도로 벌리진 않는데. 그러니까 저게 저 정도로 벌리진 않았는데. 맞아요. 접혔는데 왜 안 펴지냐. 한번 접혔는데. 장도연의 살롱 드림. 안녕하세요. 문화, 예술, 철학, 뒷담화 그리고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까지 입 털고 싶은 분들을 모두 모이세요. 여기 살롱드림입니다. 자, 오늘 모실 분은요. 아, 좋아. 너무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인데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마이크를 차고 여러분들 앞에 떠들 수 있게 만들어주신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내가 바로 신동엽 키즈. 저의 아버지, 개버지 신동엽 씨입니다. 조심하세요. 개그의 아우라. 아이고 선배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리 오너라. 야. 프로는 프로네. 왜요? 아까까지만 뭐 이렇게 했다 카메라가 딱 뜨니까 야. 배워야 돼. 아니에요. 아까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동엽 씨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 선배님의 그 짠한 형에 출연해가지고 나오셔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선배님도 흔쾌히 나오셔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방송이랑 좀 다르더라고. 나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도연이가 나와주니까 그게 그렇게 고맙고 그리고 어떤 마음인지 좀 조금 알 것 같고 나보다 이제 유튜브는 선배니까 그래서 아예 동엽 씨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예 떨렸어. 떨렸다고. 다음 주는 또 진경이 것도 나가. 진짜 선배님 다 갚으시네 약간 느낌에. 그래서 우리 제작진한테 얘기했어. 개인적으로 유튜브 하는 친구들 이제 초대하지 말라고. 이제 그래서. 푸마시. 농담이야. 아이고 뭐 그냥 너무 사랑하는 동생들이니까. 진짜 내가 유튜브 안 했더라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도현이랑 뭐 진경이가 만약에 초대하면 난 무조건 나갔지. 만약에 동시에 초대하면요? 무조건 더 키 큰 사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키 큰 소라꺼에 먼저 나가셨어. 진짜 다 크네? 이소라, 홍진경, 장도현. 왜 이렇게 커 다들? 감사해요. 제 입으로 말을 먼저 못 꺼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선배님. 에이, 근데 뭐가. 아니, 근데 사실 그쪽은 도현이가 선구자지. 네? 양세찬하고 잘 찍잖아. 뭐야? 왜 그러세요? 잠깐. 요번에도 또 뭐 찍고 갔다면서? 내가 찍고 갔어요. 네가 최고야. 아우 열받아. 아우 열받아. 오해하기 딱 좋게 하시네. 자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이제 연락 드렸을 때 선배님이 너무 흔쾌히 아우 나가야지라고 해서 되게 감동을 받았대요. 근데 그 뒤에 말이 좀 멋이 없었대요. 왜? 그래서 무슨 술 줄 거야? 선배님 오신다고 해서 이렇게 조니 워커를 한번 쫙 깔아봤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위스키는 잘 모르는데 조니 워커는 워낙 유명하니까. 난 이제 뭐 위스키 정말 좋아하고 또. 근데 좋아하시지. 조니 워커는 기본적으로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술이야. 너무나도 훌륭한 위스키고. 아니 새로 조니 워커 블론드가 나왔대요. 요즘 MZ 입맛에 맞춰 나온 조니 워커 블론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도수 높아서 싫다 하는 분들은 이제 이거 블론드로 하이볼도 타드시고. 너 스타일들을 잘하네. 아니에요. 얌생이처럼 그렇게 했어요. 이거랑 있으니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 게 90년대 중반에 내 친구가 군대에서 이제 휴가를 나와가지고 그래서 걔네들이 돈이 없잖아. 근데 나는 좀 활동을 할 때니까 야 그래 내가 나중에 계산해 줄 테니까 먹고 있어. 그리고 거기서 놀고 있어. 그때 조니 워커 이건 블랙이잖아.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가격이 낮은 레드가 있어. 레드. 이거 조니 워커 걔네들 처음 먹어보는 거야. 맛이 보는 거야. 너무 좋다고 막
그러다가 끝나고 나와서 우리 집으로 갔어. 우리 집. 그리고 내 방 방바닥에 앉아서 야, 잘 지내지 않았어?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정말 친한 친구들이니까 중고등학교 동창들이니까 이렇게, 아, 내가 진짜 귀한 걸 내가 깐다면서 내가 블루를 이게 블루가 나온 지가 그때 당시 얼마 안 됐어. 근데 그때도 굉장히, 그 목소리였을 거야. 그렇지. 굉장히 귀한 거지. 그러다가 뭐 이렇게 내가 바깥에 왔다 갔다 왔는데 애가 뭐하는 거야 딱 근데 이걸 발로 툭 쳐서 이게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야. 아유 빨리 지워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 야 하면서 막 했더니 야씨 뭘 그렇게 뭐 친구가 흘릴 수도 있지. 아까도 우리 먹었죠. 그거랑 그럼 다르다. 뭐가 달라. 쪼녀가 다 똑같아. 이 기억이 나한테는 굉장히 커. 그래서 그 이후에 애들도 이제 알게 됐지. 아 블루라는 게 아 맛이 다르구나. 그래서, 가져올게요. 목마르시니께. 이거는 뭐 방송이랑 상관없이 네. 내가 한 십몇 년 전에 어떤 빌라로 이사를 갔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장인 장모님도 바로 옆에 빌라에 모셨어. 근데 차를 빼다가 살짝 긁었어. 다른 차를 긁었대. 그래, 저희가 할게. 그래서 가서 보니까 바로 우리 윗집이야. 가가지고 띵동띵동 누르고 저희 아버님이 자기 노릇이 차를 긁어 가지고 거기 붙여놨다 그러는데 아니 근데 신동 씨 여기 산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이고 그분 사위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되는데 잠깐 들어오세요 그런 거야.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쭈녀 거가 아이 아우 이 선배님 뭐야. 아우 피필 귀신이 왔네 정말. 아우 뭐야. 근데 아니, 난 무슨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들으면은 좀 말도 안 돼 이러지. 여기 회사가 디아지오라는 다국적 주류 회사야. 근데 디아지오 코리아 사장 집이었어. 진짜? 거기가? 그래서 그날부터 그분하고 얼마나 친해졌는지 몰라. 툭하면 올라오고 정말 신기한 인연이니까. 신기하죠. 그렇죠. 선배님 잡수고 싶으신 게 뭐예요? 일단은 네. 타이보를 한 잔. 원래는 그 맛있는 레시피는 요거 하나에다가 사이다 3샷인데 선배님은 잘 섞거든요. 와 예쁘다. 선배님 환영합니다. 아 짠 하면 또 짠한 형 같으니까 그냥 살롱. 아 역시 진짜 음료수 같은데. 맛있다. 맛있다. 위스키도 이렇게 먹으면은 술 못 드신 분들도 먹을만 하겠다. 아 이제 블랙 드시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그렇지. 단계별로 블랙하고 블루 차이는 뭐예요? 내가 알기로는 이게 블렌디드 위스키. 그럼 블렌디드 위스키? 블렌디드 위스키는 이것저것 다 섞은 거야. 옛날에는 뭐가 위스키도 몇백 년 전이니까 이게 품질이 일정하지가 않고 어느 때는 맛있었다가 어느 때는 맛없었다가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조향사처럼 막 섞어서 파는데 야 저 집 맛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해져서 점점 된 건데 근데 이게 법적으로 제일 조금 숙성시킨 위스키가 들어가면은 그 연도수를 표기해야 될 거야. 이게 이제 12년이고 이거는 몇 년이 안 쓰였어. 그러니까 이건 60년 된 거 막 50년 된 거 이런 것도 들어갔는데 12년짜리도 살짝 맛 때문에 들어오면 그러면 만약에 표기를 하면 12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기를 안 하고 그냥 우리는 블루다. 옛날에 이런 거를 왜 찾아봤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요. 존이 갖고 블루는 그냥 최고다. 라는 말씀이시겠죠. 깜짝이야. 예. 그럼 이렇게 함께해 주신 분들이 안 계시면은 프로그램 맞아요. 자체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또 다들 이해를 많이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나 처음에 얼마나 쑥스러웠는데. 그래요? 근데 점점 괴물이 돼가더라고. 제가 그때 출연했을 때도 그 약 그거를 PPL 하시는데 약간 소름 돋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뭐가 억지로 내가 막 과장되게 얘기하면은 나도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데 진짜 그 제품은 소비자들과 신뢰관계가 끈끈하게 구축돼 있더라고. 그러면은 선배님은 일주일에 온전히 하루를 쉬는 날이 있으세요? 그럼 옛날에 SNL 그때 Saturday Night Live였잖아. 맞아 그때 라이브였어. 토요일 날 생방송이니까 아침에 모여서 그럼 하루 종일이잖아. 그거를 10년 동안 한 거야. 거의. 우와 SNL 10년 하셨어요? 거의 10년 동안 그리고 대단하시다. 영자 언니랑 컬투랑 했던 안녕하세요. 그건
전국 각지에서 가족들, 친구들이 다 와야 되니까 일요일밖에 안 돼. 근데 그것도 10년을 했어. 거의 그렇게 토, 일, 10년을 계속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때 애들이 막 커서 이렇게 좀 같이 주말에 놀러가야 하는데도 그것도 좀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을 딱 먹은 게 그래서 토요일은 무조건 절대 방송을 잡지 말자. 그거는 지키자. 그래서 토요일은 일을 안 잡아. 선배님은 자제분한테 어떤 느낌의 아빠예요? 걔네들 입장을 정확하게 알진 못하겠지만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그래도 막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지. 그거는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배운 거야. 몇십 년 됐는데 부모 자식 간에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아. 알고 보니까 되게 어렸을 때 뭔가 서운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뭔가 사랑을 좀 표현해 줬으면 하는데 부모는 또 아니 뭐 다 알겠지 내가 굳이 뭐 이런 표현을 안 해서 그렇게 점점 일이 커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그때 그거 하면서 아버지한테도 평소 그런 거 못하다가 뵐 때마다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버지도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근데 하다 보니까 되게 익숙해지고 그치. 아버지도 되게 좋아하고 맞아 안 해버렸다 그리고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키울 때도 되게 사랑한다는 말을 되게 해주시고. 많이 하고 지금도 많이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얘기를 안 했어. 왜요? 사춘기가 시작됐거든. 사춘기가 우와 벌써 사춘기가. 근데 지금은 끝났지만 사춘기가 시작되면은 이따가 뭘로 귀여워. 우리 아들도 그냥 누나 사춘기를 옆에서 보면서 나는 절대 사춘기 안 와. 나는 절대 사춘기 안 와. 나 전화 안 올 거예요. 막 하고 막 그러다가. 근데 어느 순간 왔어요, 얘가 몇 년 후에. 얘기하기도 싫고 그냥 뭐 왔는데 야, 말한 건 있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혼자서. 어머, 어떡해.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했네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게 웃긴 거지. 그러다가 중학생을 거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다시 또 그냥 아주 철이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아니, 예전에 저도 이제 자식이 저 혼자니까 또 그 두 분만 계시면 또 대화가 많이 없으셔요. 그래서 이제 가정집이라 이런 말은 좀 이상하죠. 오디오 안 비게 계속 뭔가 떠리를 얘기해주고 막 되게 좀 약간 살갑게 하는 딸이라 근데 한 번 어머니를 좀 서운하게 한 일이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엄마가 좀 하자. 약간 딸한테 서운함을 느낀 거야? 네, 근데 아버지랑 둘이 있는데 문 벌컥 열고 들어가는 거야? 아니 그 벌컥 놀면 안 돼. 아니죠. 충분히 듣고 이제 들어가죠. 근데 그때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네이버에다가 쳐봤어요. 엄마가 서운할 때 뭐 모녀와의 싸움을 이렇게 쳐봤어요. 근데 그런 뭐 지식인이나 이런 글이 서로 그냥 풀리겠거니 하다가 5년이 지났어요. 뭐 8년째 안 봐요. 막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문구를 보고 딱 해결을 했어요. 왜 궁금하다. 가족을 사랑하려고 하면 힘들어진대요. 가족한테 예의를 갖추래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정답이라고 느껴졌어. 그래. 왜냐면 매번 사랑스럽지 않을 때 있잖아요. 너무 서운하고 가족이니까 더 서운하고 막 아니 왜 엄마가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하고 엄마도 쟤는 왜 저러는 거야 하면은 이게 빨리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예의를 갖추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맞아. 친구끼리도 마찬가지야. 선배님도 저한테 예의를 갖춰주세요. 전혀 거창없이 얘기 그만하세요. 제가 할 거니까.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세찬이는 너한테 예의를 갖춰? 어우, 괜찮트라지. 아니요. 선혜원 PD님은 어떤 분이에요? 궁금해요. 왜냐면 비혼인 사람을 그 확고한 신념을 돌릴 만큼의 엄청 매력도 많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방송 때 몇 번 뵙긴 했지만 유한데 되게 뭔가 강직하고 엄청 막 심지가 되게 딱 고든데 사람들 대할 때는 내공이 있으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되게 웃겼어. 되게 웃겼고 유명하지 않은 방송국의 선배 PD들 내가 아는 그 선배 PD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성대모사를 진짜 잘했고 선혜원 PD님이요? 봐봐!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재밌었지. 웃기고 그치. 근데 공교롭게도 또 예뻐서 이거 편집하면 죽여버린다. 예뻐서. 그럼 선배님은 쉬실 때 가족분들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세요?
보내려고 노력하지. 그 사람도 엄청 많이 알아보지 않아요? 이렇게 난 사람들이 이렇게 반겨주고 인사해주면 난 너무 좋아요. 대신 이제 옛날에 구라가 한창 막 막말하고 그럴 때 저기 파이팅 넘치는 길거리 가면 사람들이 아 하면서 저한테 욕해주세요 그랬대잖아.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해줄 수 있잖아 만약에 아유 그럼 신나게 해줄 수 있지. 나는 가끔 맥락 없이 야한 얘기 해주세요 야한 얘기 갑자기 야한 얘기를 빨리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런 건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반겨주고 하는 거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잖아. 예전에 20대 초반에 뭐 인지도라고는 이제 거의 없을 때 그래도 이제 간혹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나래 선배랑 둘이 한참 이제 막 개그 짜고 감자탕 집을 갔어요. 근데 되게 묘했던 게 옆에서 그 드시고 감자탕 드시던 그 테이블에 분이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먹고 있었었는데 그분이 그냥 딱 봤을 때 이제 느낌적으로 한 50대 정도 돼 보였거든요. 근데 그 두 분이 한창 드시다가 조인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거의 약간 헌팅 느낌으로. 헌팅 포차 아니었고? 헌팅 포차 아니었어요. 그냥 생 감자탕인데 괜찮으시면 저 합석해서 뭐 수도 맞는데 약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되게 어리둥절해서 아닙니다라고 하면 그럼 나래가 혼자 간 거야 그럼? 아니. 나는 나래랑 방송을 놀토에서 처음 해본 거야. 네. 아 근데 나래한테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 아유. 그냥 툭하면 뭐가 훅 나오고 툭하면 뭐가 나오고 이미 늘 장전하고 있잖아요. 요 놈들아. 요 놈들아.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뭐 하더라고. 박나래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막 이렇게 편하게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누가 이렇게 물 하면 그래. 이게 그냥 늘 장전. 너무 웃겨요. 예전에 그 최효정이라고 최효정이 이제 제 동기인데 나래 선배가 뭘 얘기해도 다 잘 받아주니까 효정이가 오자마자 아이고 뭐 장사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래 선배가 아이고 왜 그래.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 이겨. 즉흥극 그 그냥 꽁트. 그러면은 선배님은 MG라고 하면 너무 그렇지만 그래도 저 녀석 아주 재밌다라고 눈여겨본 후배가 있으세요? MG 끄트머리 쪽에 있는데 여자인데 너 됐지? 나는 도연이 지금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서 이 희열은 어마어마한 거야. 이 여러 사람 중에서 쟤는 좀 뭔가 다른데 그래가지고 개그맨 시험도 보라고 하고 근데 이렇게 무럭무럭 쭉쭉쭉쭉 콩나물 자라듯이 막 쑥쑥 자라면은 그 행복감은 미치는 거지. 그때 선배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프로그램 끝나고 이제 막 회식하면 선배님이 그랬단 말이야. 나한테 너가 만약에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너는 방송계의 정선이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정선이 선배 너무 지적이고 너무 깔끔한데 너무 웃기시잖아요. 그리고 진짜 거의 막 그래서 왜일까? 근데 그 세 개가 매일 신문 보는 거랑 매일 일기 쓰는 거랑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보라고. 그래서 그때 그걸 듣고 나는 모르는 뭔가 있는데 선배님이 봐주셨나 보다. 그래서 뭐 나도 일주일에 한 권씩 읽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일기를 또 이렇게 뭐 매일 쓰지도 못하고 하지만 나는 못해서 넌 한번 해볼래? 그때 왜냐면은 내가 그때 생각할 때 그걸 했으면 나도 더 잘 됐을 텐데 아니야 뭐 나는 그 어떤 신문은 지금도 계속 매일 읽고 신문 안에는 너무나 많은 기자들이 너무나 많은 품을 팔아서 되게 다양한 내용들 있잖아. 그래가지고 저는 요즘에 신문에 보면은 어떤 뭐 시인분이나 아니면 뭐 스님이나 이런 분이 기고하는 그 칼럼에 좋은 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다니까. 그 줄 치고 핸드폰 찍고 진짜 가성비에 내가 볼 때 끝이 맞아요. 신문이야. 저 어저께 신문에서 보고 줄 친 내용이 있는데 오랫동안 버틴 거에는 부드러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계속 선배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신문을 읽으라고 한 거에서부터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선배님이 나와주시는 것부터 해가지고
엄청 감화가 되는 글이었어요. 좋다. 호동이처럼 억지로 외워서 하는 것 같지 않아. 너무 좋다. 호동이 옛날에 방송할 때는 저거 준비한 것 같은데, 저거 외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자기께 돼가지고. 맞아. 독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께 되게 하기 위해서 맞아. 억지로 일부러 어색하더라도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호동 선배님 어떻게 보면 그게 장르를 개척해 주신 게 저도 가끔가다 막 좋은 얘기는 나누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얘기할지가 너무 사실 느끼하잖아요. 막. 근데 호동 선배님이 너무 좋은 포문을 열어주셔서 저도 자 여러분 쥐는 파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하면은 좀 덜 부끄럽지만 뭔가 얘기할 수 있게 그죠. 선배님들이 다 좋은 길을 닦아주시니까 이렇게 쫓아가는 거지. 내가 볼 때 도연이는 굉장히 훌륭한 인터뷰어가 될 것 같아. 질문 받으면 그냥 대답하면 되지만 질문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내공은 어마어마한 건데 계속 성장하고 진화하고 나중에 괴물이 될 거예요. 이거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다. 개버지는 뭐야. 방송할 수 있게 해주신 방거지. 그리고 또 눈을 저렇게까지 저 정도로 몰리진 않는데. 그러니까 저게 저 정도로 몰리진 않았는데. 맞아요. 이게 접혔는데 왜 안 펴지냐. 한번 접혔는데. 이상하다. 한번 접혀서 착피 현상. 근데 저는 이거는 후배로서 너무 궁금한 거였는데 선배님은 장수 프로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물론 선배님이 장수 프로그램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근데 그거를 보는 눈이 언제부터 생기는 거예요? 진짜 방송을 나도 30년 넘게 해보면서 뭐 느끼지만 정말 운이 좋아야 돼. 대진운도 좋아야 되고 상대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컨디션이 좌지우지 될 경우가 많아. 그 프로그램보다 몇 분 먼저 들어가는지 아니면 끝나고 몇 분 더 하는지 옛날에는 계속 그 싸움이야 그 싸움.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길이가 점점 늘어나고 그래 어느새부터인가 막 70분, 80분 어떤 건 막 90분 그래야지 시청률이 잘 나오니까 평균 시청률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근데 사실 난 옛날에는 프로그램 제안을 받으면은 그 동시간대 상대 프로그램이 뭐 하는지 프로그램의 PD가 누군지 작가가 누군지 다 이걸 살피고 프로그램을 할까 말까를 결정했지. 그러니까 시청률의 노예였지 노예. 근데 아직도 막 성적표 보듯이 보잖아요. 아 지금은 안 봐요? 아예 안 봐. 그거 안 봐도 잘 안 되면은 폐지가 되는 거고. 그게 제일 슬퍼. 폐지 결정 나고 나서 촬영을 해야겠는데 근데 제작진들은 풀 주고 있으면은 너무 약간 그럼 여기서 제작진의 딜레마가 있어. 내가 제작진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자 살롱드립이야.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살롱드립 예로 들지 마세요. 그 정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몇 년 후야? 도윤씨 몇 년 지금 몇 년 했네. 아니야. 왜 갑자기 바뀌어? 다음 달이야. 다음 달? 공교롭게 하려고. 딱 1월이네. 지금 보니까 지금 여의치 않아서 우리 2주 후에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거랑 오늘 이렇게 찍었어. 다 찍고 막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는데 딱 와서 도윤 씨 오늘이 끝이에요. 너 그런 경우 많어. 맞아요. 알잖아. 맞아요. 저는 그것도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끝난데 그래서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이런 마지막 회식을 할 거래요. 회식 자리를 갔거든요. 나만 끝난 거였어. 근데 아직도 내가 중간에 어디서 말이 오해가 돼서 저한테 이렇게 들어왔는지는 안 물어봤어 아직도. 근데 너무 더 슬픈 게 뭐냐면 제 성격상 아니 뭐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너무 초라해서 속으로 이렇게 된 거구나를 계속 이 대화로 내가 어느 정도를 알았어요. 근데 다 뭐 자리하고 자리 옮길 때 좋은 곳에서 봅시다 이러고 그냥 갔죠. 그리고 가는 차 안에서 엉엉 울었잖아. 아 그래? 네. 그래서 핸드폰으로 일기를 막 이만큼 썼는데 80이 욕이었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개운해졌어요. 근데 그때 너무 두둥 이래가지고 선배님이 선택지 주셨을 때 차라리 앞이 난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그때도 그냥 좋은 거 먹고 그래 그럼 그때도 많이 고민하다가 얘기 못한 걸 수도 있겠다? 그치 다르지 막
꼬꼬무는 네. 녹화할 때 즐기면서 아니 그러니까 재미를 느끼면서야 아니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 이거 하기 전에 이제 꼬꼬무는 한참 그래도 한 3년 돼가지고 처음으로 독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제 물론 이야기 중심은 그 준비된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온전히 출연자가 둘이서만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얘기하는 게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해보니까 너무 좋지 않니? 저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거기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야기에 대해서 너는 어때? 막 이런 거를 물어보면 아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매주 배워요. 저 너무 좋아요. 너 교양 프로그램을 해본 적이 그 전에 있었나? 아니요 그게 처음이에요. 처음이지?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 예능 프로그램도 이렇게 같이 했던 PD 작가들 해서 야 여기서 또 편집을 저렇게 하냐? 야 여기서 자막을 저렇게 쓰나? 진짜 잘한다. 우리가 이런 건 많이 느꼈잖아. 근데 교양은 뭐가 잘하는 건지 모르는데 해보면은 귀신들이 있잖아. 나중에 방송 보면은 깜짝 놀라는 게 맞아요.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교양의 그런 색깔이 있고 그들이 일하는 방식이 우리가 오랫동안 일하는 방식과 굉장히 다른데 거기서 느끼는 게 많아. 내가 맨날 그 막 장난식으로 그 저한테 꼬꼬무는 신분 세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막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어디서 막 격식 차리고 이건 아니고 여기서는 이만한 또 태도를 보여야 되고 딴 데는 다른 나로서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 생각을 했는데 그 대본에 각설이 춤을 추는 이라는 그게 있는 거예요. 혹시 뭐 월미도에 가봤어?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뭔지 알아? 뭐 그는 리듬을 뭐 들으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여기 일어나가지고 쉬고 이러는 거야. 근데 여기에 일어나서 이 두 걸음이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쉬운데 왜 내가 이게 더 발을 못 올리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꽁트 할 때는 내가 이걸 막 천장까지 올리고 꽁트 할 때는 다 되지. 다 되는 거야. 꽁트 할 땐 다 되지. 이게 약간 굳어있는 내 어깨와 다리를 생각하니까 아주 가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할게요 해가지고 다시 쉬고 하는데 이 리스너분이 얼굴이 너무 빨개지셨어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 뭔지 알아. 아 근데 또 다른 쪽의 길의 재미를 찾아가지고 저 너무 재밌어요. 그치. 근데 식사도 안 하자는 거 아니야. 놀토에서 우리는 격주로 2회분을 찍거든. 충분히 뭐 배가 어느 정도 부른 상태에서 지금 먹고 있고 됐어요. 그리고 도현이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싶지도 않고. 가주실래요? 어? 가주실래요? 아니 괜찮아. 뭐 요강 같은 거 없나? 아유 건강하셔. 뭘 건강해? 너 주워놓으려고 했는데 그래. 선배님 방광 하면 보내드릴게요. 그래 그날도 또가 참. 네 그때도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로. 아니죠 방광해야 보내드리죠. 자 신동엽 씨 무슨 일이시죠? 방광. 오케이. 멋쟁이. 오늘 제일 엄청 뭐랄까 잘하고 싶은 긴장감이랑 설레는 것도 있고 잘해야 될 텐데라는 좀 숙제같이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내가 딸놈들이 보니까 계속 웃겨야 하는 어떤 강박 안 가져도 되겠더라고. 근데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속으로 계속 가만히 있어봐 좀 뭘 자극적으로 웃겨야 되나부터 아닌데 이 정도도 뭐 나쁘지 않은데 살롱들이 컨셉이 원래 그런 거 아닌가? 맞아요 편하게 그냥 얘기하는 건데 이소라 신동엽보다 장도연 양세찬이 그렇게 하면 충분한 거 아닌가? 그게 뭐예요? 아니 비교가 그게 뭐예요? 아니 근데 나 그걸 너무 만족감을 근데 시청자들은 몰랐던 얘기잖아. 아니 그만하세요. 아 이제 그냥 웃을 때 나가세요. 아유 감사해요 선배님. 이제 끝났어요. 뭘 감사해. 이거는 공동이야. 그래도 조니 워커는 안 흘리시네. 아주 귀신같이 앞에 있는 좀 조니 워커 블랙이랑 블론드는 냅두시고 새로 나온 블론드는 더더욱 냅두셨군요.
자, 지금까지 무례한데 친절한데 장난스러운 저희 직근지모님 이렇게 받아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한 소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더 있고 싶습니다. 장도연 때문일까요? 조니어커 때문일까요? 괴물이다! 괴물이 나타났다! 피피엘 괴물이 나타났다! 아, 많이 배웁니다. 진짜 선배님 대단하시다. 아, 근데 내가 볼 때 집에서 나중에 네. 혼자 좀 마실 거면은 물을 항상 조금씩 타. 좋아요. 그냥 이건 내 개인적인 건데 하이보는 얼음 딱 채워서 이렇게 마시는 게 맞고 그냥 이렇게 니트로 마시는 거는 향 맡으면서 물 조금 넣어가지고 다 이렇게 꽃이 피게끔 만들어서 마시고. 선배님 이제 끝낼게요. 아니 왜 고집을 부리세요? 아니 왜 고집을 부리세요? 누가 이렇게 지켜볼 때 이렇게 술 마시는 게 너무 좋아. 좋아요? 너 몰랐지? 내가 대관종이야. 귀여워. 자, 선배님 이거 드릴 테니까 퇴근해주세요. 선배님이 좋아하신 굴루랍니다. 원 여섯 학원. 야, 너무 좋다. 진짜 너무 감사하다. 선배님 진짜 마지막이에요. 인생 네 컷 찍어본 적 있으세요? 뭐 그 얘기는 알지. 진짜요? 저 선배님 네 컷이 이렇게 카트 치는 거 아닌 건 아시죠? 근데 네 컷이면 뭐 칙칙칙칙 해야 되는 거야? 아니요. 증명사진이라고 생각하세요. 증명사진. 하나, 둘, 셋. 그냥 5년 뒤에 없으면 우리 둘이 저기 뭐야 사귀자 이래 썼었어. 그러고 나서 내가 누나한테 전화한 거 알지? 근데 누나가 내 전화 안 받았어. 아니 근데 아 근데 누나 부재중 떴었지? 어, 근데 그거를 거봐 그, 나 안 본 사이 좀 많이 변했다 누나. 뭐가? 어? 뭐가 변했는지 얘기해줘. 누나 라니했지. 어? 근데 누나가 뭘 좋아하고 누나가 뭘 싫어하는지를 정확히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은 나였고 제주도 1박 2일이 약간 뭔가 이상했어. 그 1박 2일 여행이. 와 사진 보여주고 싶다. 사실 도현이 누나랑 나랑은 입맞춤을 했던 사람이야. 이따가 화장실 앞에서 키스할래? 아 좋지. 근데 늦게 나왔다 내가 그지? 노래 한 곡 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도현씨 저도 뭐 한번 자 자우림의 헤이 부르겠습니다. 아, 누나여서 행복했어 라고 했었어. 증명사진 찍을 때 볼 살짝 이렇게 깨무는 거 되게 좋아요. 봐봐. 이거랑 선배님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볼 하트? 아 이거 왜 자꾸 담으시네. 아니 티가 다 난다니까. 아니 티가 다 난다니까. 혼자 티 안 난다. 아니 티가 다 난다.